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시즌 4 마이너스 89,000 유로입니다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57,000, 46,000, 57,000, 1,400km 근처에 11만짜리가 있습니다. 10만짜리도 있고요. 9만, 7만, 7만 2천. 와우, 대단한데요? 네,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 여기 있는 5만 7천짜리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자, 일단 음악을 켜고 진행하도록 유튜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결표 모두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구독은 다 하셨죠? 그렇다면 라이너님과 함께하는 적자 트럭을 즐겨주세요. 물결표. 네, 적자 트럭 아닙니다. 자, 흑자 트럭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방송을 함께 하시면은, 저렇게 기부를 통해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 한번더 말씀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현재, 유로트럭,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데미지까지? 네,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17일, 12월 16일 방송인데, 12시가 넘어서 17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2016년 12월 16일에 진행한 방송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추월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저는 합니다. 추월. 좋았어. 완벽했는데 데미지가 좀 있었네요. 3%. 자, 여기까지는 그냥 애교죠. 네, 여기까지는 애교고. 이제부터 사고를 안 내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이너님, 한 해를 정리하는 라이너님만의 방법이 있나요? 그냥 혼자 있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한 해를 정리하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한해 정리할 때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좋았던 일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아쉬웠던 일들을 생각을 하고, 총평을 내리고, 내년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라이나님은 결혼 생각 있나요? 사적인 질문인가? 사적인 질문이긴 하신데. 결혼 생각은 있죠. 네. 결혼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지금도 걱정되긴 해요. 지금도 걱정되긴 하지만 어쨌든 결혼을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결혼에 대한 어떤 무용론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혼을 한다고 하면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좀 스스로 미지수인 부분도 있어서 그게 좀 많이 고민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사소한 고민이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결혼 생각은 있다. 이제 건강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셨는데 내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내년에 여행을 꼭 가고 싶고요. 네, 여행을 꼭 가고 싶고 그다음에 가고 싶은데 갈 거예요. 네, 갈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꼭갈 거예요, 여행을. 그 다음에, 내년에는, 10만 명. 네.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좀더 많은 경제적 여유를 갖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많이 해 나갈 겁니다. 그거를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행 도중에 방송을 할 수는 없죠. 와, 몇 대를 추월한 거지? 네,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사실 좀 그렇긴 한데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에 제가 많이 아팠어요. 제가 많이 아파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는, 사실,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안 했을 정도로 되게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됐던 일인데요. 그때 아프고 나서 이제 할수 있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때 유튜브로 게임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한다면 내가 한다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랬었던 것 같네요. 워낙 자주 물어보셔서.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할 만한 거, 혹은 저에게 궁금한 거. 여태까지 라이너님 방송을 봐오면서 어떤 조급함이 느껴졌었는데, 그전에는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에도 조급함이 느껴진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조급한 거는 예전에 조급한 거와는 그래도 좀 다르죠. 예전에는, 저 스스로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음으로 인한 조급함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어진 상황이 제가 제 시간을 마음대로 다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아쉬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가 좀더 잘할 수 있는데, 난좀더 많은 콘텐츠와 좀더 좋은 방송을 할수 있는데, 그 시간을 모두 투자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유튜브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또 조급함을 느끼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예전에 비하면은 조급함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은 훨씬 나아졌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이너님, 유로트럭 하면서 뭔가 달라지신 게 있나요? 아니요,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그리고 되게 감사한 컨텐츠이긴 합니다. 다리가 굉장히 아름답네요. 저런 다리들 보면은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냥 어떤 질서가 느껴져요. 다리의 무게를 계산하고, 그것을 받을 하중을 계산하고, 저런 설계를 해내서 다리가 튼튼히
견딜 수 있게끔. 저렇게 다리를 설계해서 무게를 지탱하는 저 구조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심미적인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수학적 아름다움 같은 거죠, 저런 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살았어. 어, 좋아. 좋아. 그립을 잃었었어. 괜찮아. 라이너님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서로 떨어지게 되는 환경이 되는 것을 알고 서로 알고 장거리 연애는 서로 하기 싫고 하지 않을 거라고 서로 이미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는 그날까지 사귀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헤어질지도 모르죠.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헤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고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고. 그쵸. 장거리 연애는 사실 힘듭니다. 그것도 장거리도 엄청난 장거리라면 더더더 힘들겠죠. 그리고 서로 간에도 이제 너무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귀는가. 저는 일단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반드시 어떤 미래가 같이 담보되어야만 사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어차피 인간은 언젠간 죽을 건데 그럼 왜 사느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애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반드시 결혼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결혼이 담보되는 혹은 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연애는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비록 사정상 멀리 떠나게 돼서 헤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마음은 진심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만나야 되는 거죠. 좋아하는데 굳이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최근에 이성 친구랑 싸워서 힘들었네요. 7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그 친구의 해프 개구는 면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큰 싸움이 되었네요. 관점의 차이가 많이 무섭네요. 뭐 해프 개구는 면 때문에 싸웠다라고 하는 게 뭐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해프게 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해프게 군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전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해프게 구는군.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그 해프게 구는 면 때문에 잔소리를 한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성향상 제 원래 살아가는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쉽게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그러려니 할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했다면 화를 낼 만하네요. 죄송합니다. 좋아했다면은 화가 나죠. 그거는 이해합니다. 네, 좋아했다라는 거죠. 네, 좋아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네, 현재 유튜브에 렉이 걸리는 모양인데 이거는 제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그 유튜브의 어떤 그 서버 상태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로 보기가 어려우시면 트위치로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좀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고의 핵심, 사고의 근저에 있는 것이 바로 옳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다는 거죠. 어떤 절대적인 참된 진리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모두 옳지 않거나 개인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통용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흔히 우리가 이거는 상식 아닌가,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저 사람은 왜 이걸 모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를 들면,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되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상식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상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성향, 이런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너무나도 그게 당위적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는 이미 그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막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그렇게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 이걸 몰라, 이건 상식이잖아, 상식. 막 이렇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는 내가 속도를 늦추면 똑같이 늦추네. 지금은 7시.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네, 다른 것들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원하는 것이 있고 요구하는 게 있고, 그렇죠, 욕심이 있고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여러분 뭐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가장 후회한 것이 무엇인가요? 올 한 해요? 올 한 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보다 더 노력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시겠어요? 1년 전이요?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라이더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더십이란 어떤 건가요? 전 리더라는 사람은 수용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끌어가고 조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언하고 이끌어가다가 오지랖과 참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네요.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후자부터 먼저 대답을 하겠습니다. 내가 리더인데 구성원들에 대해서 내가 오지랖을 부리고 참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리더는 어떤 뭐 공동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기 쉽게 와우로 설명하겠습니다. 공대장인데 뭐 클래시 오브 클랜의 클랜장인데 뭐 그럴 수 있죠. 다 리더잖아요. 내가 오지랖이고 참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일 때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딜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사람에게 딜을 높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딜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지랖이나 참견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리딩이에요. 왜냐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단을 갖추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표에 부합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지랖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그 사람의 태도를 문제 삼는다거나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을 문제 삼는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뭐 그런 것들 다른 뭐 성격을 문제 삼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건 오지랖이고 참견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리더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요. 비전을 제시하고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성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며 그리고 격려하고 다독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일들이 리더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벗어난 다른 부분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오지랖과 참견이 되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똑같아요. 회사에서 어떤 리더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뭐 부장이라든지 뭐 팀장이든 뭐든 있을 거 아니에요, 리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한 팀에 일을 결정하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부하 직원들에게 말 그대로 그 업무와 무관한 업무라든지 조직 생활과 무관한 참견을 한다거나 무관한 지적을 한다거나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무관한 압박을 준다면 그것은 오지랖이고 참견이죠. 하지만 어떤 자신들의 어떤 프로젝트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리더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의 성향을 알아야 또 따르는 사람들의 방침도 정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더라면 응당 제깍제깍 방침을 정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 대한 설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조직의 구성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라 그러니까 이상한데 아무튼 우리 조직의 목표는 이것이고 조직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나의 성향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희망한다 라고 분명하게 부하 직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정보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어요. 리더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 좋은 리더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죠. 할 수 있다. 목표는 이것이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리더고요. 그 다음에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가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 목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나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룹원들 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개입은 역시 참견일 걸까요? 그룹원들 간의 갈등이 있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봅시다. 목표를 제시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목표를 제시하고 이끌어 가면 돼요. 그 전에 그룹원들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은 자기들이 알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 갈등이 업무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다.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만약에 무슨 갈등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성원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상황이라면 그래서 그 해결을 원하는데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말을 해라. 그럼 내가 최대한 도와보겠다. 그리고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 나를 믿고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래서 내가 저 누구누구랑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같이 하기도 싫고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참견을 해도 참견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리더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구성원들의 미리 나서서 저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겠구나 해서 얘기하는 건 참견입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해결을 원해서 말을 걸어온다면 그것은
참견이 아니죠. 그거는 리더로서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유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갈등이 있어 보이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시켜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어색하다 그러면 왜 어색한지 모르겠으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어색한지 모르겠으나 혹시 갈등이 있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에게 얘기를 해라.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겠다. 마찬가지 인사이동을 포함해서 정말 싫다면은 교체해줄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먼저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나는 조직의 구성원들보다 결코 나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며 조직의 구성원들 모두 하나하나가 나와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하지 내가 다 끼어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다 끼어들어야만 일이 해결되는 회사라면 그 회사를 나와야 돼요. 거기는 가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소한 일까지 리더가 다 끼어들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제시해주고 저것도 제시해주고 해야 되는 회사고 조직 구성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죠. 나와서 좋은 곳 찾아가면 되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제가 볼 땐 과도한 오지랖인데 오지랖을 기본적으로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지간한 일은 다 알아서도 해결해요. 그 사람들도 다 뭐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회사라고 한다면 돈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정말 내 일보다도 나의 일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더 마음을 써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은 전 큰일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내비둬야죠. 안 들어간다면 가망 없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건 리더의 역할이 아니에요. 부하의 혹은 수하의 혹은 조직 구성원의 요청이 있다면야 당연히 리더로서 가진 권한과 식견과 그리고 위치를 충분히 활용해 가면서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야 먼저 끼어들 필요는 없죠. 그 사람들도 다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리더님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온다면 그 고민을 잘 들어주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역할은 그런 것이네요. 자, 오늘 굉장히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역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적은 시청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습니다. 오늘이 아마 오늘 버퍼링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늦은 것도 있고요. 네, 혼자 있으면 좋지 뭐 어떻습니까?
와, 저 칼치기 저거 방금 큰 사고 날 뻔했어. 와, 칼치기. 라이너님 내일 책 사러 가는데 소설책 추천 좀요. 죄와 벌 추천드립니다. 네. 소설은 죄와 벌이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가끔 저렇게 멈춰있는 애들 있어. 진짜 무서워요. 방금도 만약에 안 피했으면은 데미지 100% 받았을 거예요. 죄와 벌. 이마트에 책 같은 거 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마트를 제가 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대형 서점 가시면은 그 도스토옙스키 전집 중에 그 빨간색 커버로 된 그 도스토옙스키 전집이 있어요. 거기서 죄와 벌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어디서 한 거더라? 출판사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네, 그게 번역도 잘 돼 있고 읽기가 좀 편해요. 죄와 벌 읽고 재밌으시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들이랄지 뭐 백칠할지. 이런 작품들이 악령 뭐 이런 것들이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정말 참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좋아하시는 작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 표도르 미할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좋아합니다. 러시아 문학의 대부분을 좋아했었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대부분을 좋아했고요. 그다음 동문학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러문 동문. 네, 그래도 되실 거예요. 라이너는 이제 대학 졸업하는 취준생인데 친구가 사업을 준비한다는데 정말 괜찮다면 같이 할 생각 없냐고 말을 들었어요. 비전도 뚜렷하고 좋긴 한데 제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서 일단 취업에 전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20대이기 때문에 젊을 때 사업이나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모든 게 경험이라 생각하는데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은 좋죠. 사업하는 건 좋은 거죠. 네,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사업을 한다는 건 항상 리스크를 안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겠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사업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성공할 것 같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딛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해야 되겠죠. 네. 저는 경험에 대해서는 사실 전 경험을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물론 그렇죠. 그런 류의 경험은 당연히 안 해본 사람과 해본 사람, 살아온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사업 경험이나 어떤 실패에 대한 경험은 그렇게 큰 값어치를 두진 않아요. 네, 왜냐면 사업마다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쌓는다는 것이 되게 많은 이제 기성세대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든지 경험을 쌓아야 돼. 경험을 쌓으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필요 없는 경험을 쌓을 때도 있어요. 취업이 꿈이고, 자기가 꼭 가고 싶은 회사,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죠. 물론 그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친구가 수백억대 부자가 되더라도, 괜찮아야 되죠. 그래도 내 선택에 후회가 없어야 되겠죠. 또 인생에 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쉽지 않지만 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오늘의 유로트럭은 정말 좋은 질문들과 그리고 충실한 내용으로 인해서 아주 알찬 유로트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경험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치 있는 경험이어야죠. 원치 않는 경험을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수 없는, 경험으로만 알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는 전 경험의 가치를 아주 긍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험들이 다 좋은 경험들인 건 아니에요. 시간이 아까운 경험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길게 했었습니다만, 그거는 제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경험일 뿐이에요. 그 경험이 제 인생에서 플러스를 해준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수년간에, 거의 한 7, 8년 정도 했는데, 그 7, 8년간의 어떤, 그 직업을 통해서 단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잃기만 잃었죠. 그쵸, 돈은 벌었어요. 네. 돈을 벌었을 뿐. 오히려 저 스스로에겐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들이었어요. 그런 경험들도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나 여기 철도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는 항상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필요 없는 경험조차도
네, 질문이 왔습니다. 트위치 TV에서 필요 없는 경험조차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나요? 지나봐야 평가 가능한 게 경험이지 않을까요? 네, 저도 지나고 나서 평가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도 의미가 없었고 지금에도 의미가 없고 아마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의미가 없는 경험일 것 같고요. 필요 없는 경험이라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근데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거죠. 저에게 의미 없는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험한다고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이에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알 것 같네요. 이건 거짓이라는 걸. 그게 무슨 말이지? 네, 오늘 유로토르 긴데 적당합니다. 네, 제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길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맞아요. 나도 알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동조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요즘은 전 그 생각을 해요. 항상 사람이 자기가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분명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나 태도, 방침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이지요. 저는 그런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지나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아니 뭐 그런 걸로 고민을 하고 그런 걸로 힘들어하나 라고 늘 생각하는 것들인데 저는 제 자신이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가 입장이 정확하지 않거나 혹은 스스로 생각해놨던 가치들이 충돌하거나 혹은 이것에 대해서 판단 유보의 상태에 가치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상태 이거나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내 입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대로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평소엔 항상 명쾌하고 그리고 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또 제가 그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한참을 고민을 해야 돼요.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해요. 제가 어지간한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뚜렷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렇지 않냐?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고민하다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저는 아주 간단한 어떤 가치의 문제를 놓고서 일주일을 넘게 고민하기도 해요. 아주 사소한 일로요. 전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일주일을 그 생각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되게 사소한 일. 정말로 사소한 일. 저는 그게 필요해요. 어떤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나의 상태가 필요해요.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 스스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분명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애매한 거 있잖아요. 저 정말 싫거든요. 애매모호한 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 정말 싫어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한 거지 애매한 거 그런 건 잘 싫거든요.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좋은 것 같기도 해 뭐 이런 거는 참 싫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할 때 이것도 좋지 않을까 저것도 좋지 않을까 이걸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 해서 선택하는 걸 참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어떤 나 스스로가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사서 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그럼 이거 사람도 칠 수 있는 건가? 진짜 궁금한데? 옆에 인도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에게 트럭을 갖고 달려들면 사람을 칠 수 있나요? 이 게임을 하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되게 끔찍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저의 어떤 GTA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이 게임이 어디까지 구현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거를 실험해보고 싶은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너TV 역사상 가장 적은 시청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항상 언제나 냉정한 곳이죠. 하지만 그런 현실에서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결과는? 네, 44,000을 벌었네요. 레벨업을 했고요. 레벨 29가 됐습니다. 파손주의 한 번 더 찍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마이너스 3만 유로까지. 마이너스 3만 유로까지 왔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10만이 훨씬 넘었었는데, 마이너스 3만까지. 드라이버 관리자를 보면, 제 이익이 마이너스 4천 유로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 5천 정도네요. 이제 좀더 늘어날 겁니다. 자, 로버트하고 메리앤, 크리스 전부 다잘 하고 있고요. 네. 계속 최선을 다해서 금방 돈을 벌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